Hello, good morning. 두 번째 호텔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과연 알마니리 호텔은 조식이 어떤지 한번. 알마니리. 이렇게 몸이 부셔질 것 같지?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요. 제법 하늘에 보여, 그지? 완전 상큼해. 이거 맛있지. 오렌지 맛. 충민은 몸이 좀안 좋아서 호텔에서 더 쉬기로 했고. 저는 수영장에 가서 혼자 수영을 좀 즐기다 오려고 합니다. 비가 그쳤어요. 날도 좀 따뜻해진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해도 뜨고 날도 따뜻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민이 여기서 쉬라고 하려고 자리 잡아놨어요. 짱이다! 물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많이 놀고 가야지. 수영 너무 재밌다. 못하는데 재밌어. 편하니? 힘내려. 어제 오전에는 비가 미친 듯이 내려가지고 망했다 했는데 오늘은 비도 그치고 해가 떠가지고 뭐 하늘이 맑은 쨍한 날씨는 아닌데 그래도 놀기는 좋은 날씨 같아요. 영롱하다. 코카콜라. 왜 저러지는지 아시는 분? 우와. 이게 시그니처예요. 제일 비싼 메뉴. 알마니티 피자. 16,000원 정도? 진짜 맛있어. 미쳤다. 어때요, 맛? 제가 아파요. 그래서 인상이 자꾸 리얼하게 안 찡그러지네. 이거 먹으러라도 여기 와야겠다.
It's crispy. 먹어봐. 피자 맛집이네. 지금 승미랑 안방비치에 갈 건데 뭐 호텔에서 가는 셔틀이 있어요. 근데 그 셔틀을 원래 예약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뭐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이 됐고 한 지금 이제 한 10분? 10분 정도 있다가 셔틀 출발하니까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승미랑 출발하려고 합니다. 음식 가서 하는지 예방하나. 아, 내놓으려고? 좀 괜찮아요? 맛있어. 정말 찬이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은요? 약속하가지고 그게 물수건 물수건도 해주고 몸도 계속 닦아주고. 날씨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은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조식 먹고 수영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겠다. 진짜 수영 진짜 뽕 뽑고 간다 내가. 미모 열린. 지금 날씨도 매우 좋고 미리 나가길 잘했지. 맞춰 나왔으면은 못 갈 뻔. 이게 마지막 차. 너무 좋은데 승미야? 우와, 이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누려야지. 이 풍경들이 너무 새로워, 그지? 아마존 가는 느낌. 하와이 이런 데 같지 않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루핑 유기. 아, 땡큐. 우와, 대박이야. 알마니티 여기. 알마니티. 알마니티 호텔 여기 프리. 아, 프리. 아, 땡큐. 신밧 아방글라 회 프리. 아. 여기도 공짜고. 아방가르드도 공짜고. 아, 진짜. 와, 여기. 우리 저 맨 앞으로 갈까? 야. 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지? 나 혼자 갔다 오라고 하다가 어떻게 할 뻔했어. 난 혼자 와서 슬펐겠다. 우와, 너무 좋아 여러분.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승미가 편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여러분 여기 안방비치 안 오면은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와,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진짜 여기 대박이다, 대박이야. 망고 앤 돌핀. 맛있어? 대박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야 이것도 맛있네. 야 이게 뭐 너무 많이 먹어. 이제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나왔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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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혼자서 바다에서 열심히 놀고, 승민은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해질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있던 곳이 돌핀이라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라플라주가 거의 뭐 100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리가. 그래서 바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자리 잡고 주문까지 했어요. 아, 좋다. 너무 좋아요. 에어컨 같은 건 없는데 선풍기랑 그냥 이 뷰, 그냥 모든 게 완벽하네요. 와 좋다 좋다. 그래, 시킨 거는 여기 현지에서 많이 팔리는 거 추천받았어요. 가리비랑 그 다음에 새우 볶음밥. 먹고 싶어. 풍성했냐? 우리 볶음밥을 처음 먹는 거야. 와. 와. 왜 라플라주 라플라주 하는지 알겠네요. 괜찮다. 진짜 맛있어. 이게 라임이지. 뿌려먹는 게. 이거 뿌렸어. 어, 다 뿌렸어. 어? 맞아, 그 얘기했어. 음식이 좀 싸다. 그래서 이 싱거운 맥주가 어울려. 주스 맛 괜찮아. 안 비리지, 하나도 안 비리지. 라플라주에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가리비 맛도 마시고 분위기도 아, 대박이었어. 네, 가리비. 우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옷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갈아입고 올드타운을 또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고고! 고고! 지금 엄청 어두워졌는데 몇 시죠 지금? 6시 10분. 지금 6시 10분이에요.
베트남은 해가 되게 빨리 지는 것 같아. 오. 대박. 안방비치야 안녕. 안방비치야 안녕.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간단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갔던 올드타운에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저도 한 번 더 옷을 갈아입었고요.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아쉽지만 뭐 그래도 즐길 수 있을 때까지는 즐겨야죠. 여러분 3박 4일은 너무 짧아요. 최소 4박 5일로 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여기 있네요, 저도. 저한테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4박 5일에 대해서. 아, 3박 4일에 대해서. 4박 5일, 아니 일주일 오세요. 일주일. 그거 오빠 캡처해서 나 좀 보내줘.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와, 너무 예쁘다.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시간 좀. 아, 좋다, 좋다. 눈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아. 어제도 왔었어. 지금은 어제 안 와봤던 새로운 곳까지 쭉 가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확실히 어제는 비가 오고 그래서 우산 쓴 사람도 너무 많고 가게 안연대도 좀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확실히 더 활기차, 그치? 벌써 또 오고 싶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카메라 찍는 것도 좋긴 한데 눈으로 더 많이 보고 갈게요. 그러면 또 이따가 뭐 먹거나 어디 멈추면 또 찍기로 할게요. 안녕. 지금 올드타운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좋네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봉투에 빙수 접선 완료. 괜찮죠? 망고 예쁘다. 그죠? 생망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제도 돌아가지 않고 열로 갔어. 그러니까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인터넷을 믿지 마세요. 너무 인터넷을 믿으면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못해요. 하루 있었다고 자신감이 생겨서 와봤더니 잘 왔네요. 빠르게, 그지? 이제 우리는 호텔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룸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안돼. 아쉽다. 아쉬워. 와, 아주 옷 선정을 잘하셨네요. 얼마예요? 56만 5천 동. 2만 3천 2백 원. 3천 원이에요? 퀄리티 대빵 좋거든요. 어, 완전 앤티케. 저만 바르게 오, 예쁘다. 잘 골랐다. 선물. 너무 예뻐. 3년을 기념하기 위해 드림캐쳐. 이거는 제 방에서 보관하고 있을 예. 너무 제 방에서 이거는 보관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 더 커요. 이렇게 돼 깃털이 있어요.
색이 근데 있고. 겁나 예뻐. 겁나 예뻐요. 오늘 오늘 마지막 날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좀 아파가지고 고생 좀 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네. 안녕. 아쉬움을 뒤로하고 수영장은 이제 끝입니다. 9시 반이요. 9시 반이야? 자전거만 잠깐 좀 타고 동네 구경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는 게 아니라 마사지. 마지막 마사지가 11시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네요. 잘 오고 있니? 여기는 알아서 다들 비켜가세요. 재밌다. 아, 너무 좋아. 잘 오고 있니? 너무 좋지 않아? 와, 미쳤다 진짜. 이게 진짜 베트남 날씨구나. 땀이 비 오듯 나네. 아, 진짜? 어. 아! 흰수염이네.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어? 나? 여러분들 제 어깨를 보시면 지금 날씨를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찍어주실래요?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보여요? 아, 이거 황금보증 있으면 못 봐요. 한 좀만 가자. 한 10m만 찍. 와. 아, 대박이다, 대박이야. 자, 이제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즐거웠다. 샤워해야 돼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 진짜 안 갔으면은 진짜. 이제 집에 갑니다. 체크아웃 하러 지금 이제 나가고 있어요. 마사지까지 마지막으로 잘 받고 이제 출발합니다. 확인했어? 고고. 안녕 호이안. 안녕. 호이안 안녕. 안녕. 알마니 티 안녕. 머리하긴 했는데 성공. 비행기에서 딥슬립 하시네. 예. 동철이 성공. 한국돈 3,000원하고 합쳐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로 코코넛 커피 마무리. 네. 먹어봐봐. 내가 is this sweet? 이러니까 sweet 하고. 맛있어? 이제 여행 마무리가 돼갑니다. 사실상 끝났는데 집에 갈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3박 4일보단 4박 5일로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쵸?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갑니다. 도착이에요.